짜증이 나요. 따딩이 나요. 따딩이 나요. 따딩이 나요. 따딩이 나요. 따딩이 나요. 어? 이렇게 짜증이 날까? 어? 왜 삼신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언니네 조상전에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응? 언니 임신했지? 그럼 임신했으면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소리가 안 나고 짜증이 나. 짜증이가 나. 짜증이가 나. 짜증이가 나. 이러고 있네. 그러면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남편한테 축복받지 못하는 임신이고 또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거든. 네. 다른 집 이혼한 가정 있는 집에 아이를 낳았어요. 환장하겠다. 언니는 자식이 없는 걸로 보여요. 현재 입장에서. 근데 이게 제가 온 이유가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태아령이 저를 괴롭힌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다시 점을 보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점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셨어? 네.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응? 누구나 보고 뭐 그래 뭐 신랑이 뭐 힘들게 해서 어찌해서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잘못할 수도 있겠지. 응? 그러면 유부녀가 됐으면은 그 정도의 피임은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IQ 0이에요? 닭대가리예요? 소대가리예요? 돼지대가리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언니님이 말하는 게 괘씸하잖아요. 너 애기 뛰면은 애기가 나를 해코지 할 것 같아서 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부터 그런 짓 하지 말지 그랬어.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이 애기 나도 될까요? 그거 물어보러 온 거잖아. 네가 언제 태아량 무섭다고 지금 나한테 태아량이 이렇게 한다는데 어? 그렇게 할까? 뭐 그렇게 돼요? 그거 물어본다고 물어봐. 왜 거짓말 치면서까지 물어보냐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응?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그 남자하고 지금 애기 낳아서 살고 싶은 거 아닌가? 낳아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언니 임신한 거 알아요? 알고 지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낳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라고. 언니도 사랑하지 언니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잠자리에 잠시 그 사람도 현혹된 것 뿐이겠지. 언니는 혼자 착각해서 그 사람 임신을 하고 그 사람 잠자리 해주니 너랑 나랑 살 거야. 걱정하지 마. 훗날에 나랑 너랑 같이 살 거야.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덜커덕 임신하니까 무서운 거지 그 남자는. 어? 네. 네 제발 나한테 근처도 오지 마라. 네? 전화도 하지 마라. 애기 나와 상관없다.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지금 이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남편은 그 이 사실 모르고 있고 언니는 지금 남편을 벌 생각하고 집 못 따라 싸서 그 남자한테 방어돼서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미친년 아니고 그 뭐냐? 어? 대가리가 제대로 밖에 있는 사람이면 애초부터 그 짓을 안 했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돼서 무녀는 사람 살리는 무녀예요. 말 그대로. 사람 살리는 무녀가 돼가지고 애기 주워. 말아. 할 수는 없어. 판단은 네가 해. 어? 왜 나한테 물어봐? 어? 무당이 전문다고 해서 이런 말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 응? 진짜 어떻게 된 상황에서는 하라고 하겠지. 어? 그러나 그 남자는 너한테 내가 느꼈을 때는 단 1%도 사랑 없고 정 없어. 그러면 그 얘기를 되지도 않다는 거 네가 지금 응? 그 남자 새끼도 미친 새끼고 협박해서 그 남자랑 발목 잡은 너도 미친 년인 거지. 그러면 그 집 와이프는 어떻고 너 신랑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래도 이혼까지 하면서 애기 낳고 싶은데 너네 이혼까지 하면서 애기 낳고 싶은데 너네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어? 만약에 일을 안다면 진짜 날벼락에 천둥치는 소리겠지.
너 양심 더럽게 없어요. 양심 더럽게 없고 너 눈이 쫙 찢어졌어. 네 눈가 반다야. 내가 이 정도까지 싸가지 없게 말은 안 해. 목소리가 크고 내가 목소리가 커서 탈이고 한무시 욕을 해서 탈이지만 이렇게 사람 얼굴과 비해를 안 하는데 네 오늘 하는 행동이 더럽게 진짜 귀가 아이씨 욕도 안 나오네 진짜 씨. 우리 용사장이 가서 욕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손님들한테 욕안 하게 생겼냐 씨. 쇼! 뷰! 이응! 아! 애기 갖고 그 사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애 혼자 낳고 살면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그 사람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리고 무녀가 말을 해주고 싶어. 무녀로서. 언니로서 말해줘도 하고 싶어. 근데 무당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법전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애를 낳아라 주라 할 내가 말을 못 하고 있다 뿐이라고. 답은 나왔어. 네가 결정해.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지 말고. 웃음 나와? 웃어? 아까 그래서 짜증나 짜증나 그게 아마 시댁 조상일 거야. 응? 짜증나 짜증나 하는 게 시댁 어르신들의 마음일 거야. 응? 그동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휴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응? 다른 내기 임신해서 너는 신랑 알지도 못하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세요 그냥 일어나서. 됐죠? 내가 알겠습니다. 답을 못 대죠. 답은 내렸어요 근데. 말만 못 해줄 뿐이라고요. 왜? 신령님 전이라. 답은 내렸어요. 알겠어요? 현명한 여자라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겠지.